시청 과제는요. 네. 중국 난닝 삼경장. 다음 주에 한다, 다음 주에. 난닝 삼기 광장 백화점 입점을 위한 맞춤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업체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그 사드 여파로 인해서 중국 진출이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거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쪽 중국에 있는 그 파트너 기업의 담당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난닝 지역은 사드의 관할권이 아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난닝 지역에 있는 중국 사람들은 사드가 뭔지도 모른대요. 사드가 뭔지도 모를 뿐더러 여전히 한국의 제품들이 들어오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있어서 되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 없대요. 그리고 다만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중국에서도 약간 맛보기를 하기 위해서 북경이나 상하이 같은 조금 대기업 쪽, 큰 대도시 쪽으로는 한류 물건, 한국에서 오는 물건들에 대한 제재가 좀 있대요. 한국의 그 물건들을 좀 못 들어오게 막는 부분이 있는데 북경과 상하이를 제외한 나머지 뭐 위해나 난닝이나 이런 데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제품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지나가는데 한데 문제가 없는 것들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제품들은 다 수출이 가능하고요.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너 기업 하나는 화장품 입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매장 하나 입점하기로 했고요. 지금 헬스클럽 하나 입점하기로 했고요. 마스크팩도 하나 입점하기로 했고 몇 개가 입점을 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지금 이제 의류회사가 하나 입점할까 말까 고민 중이고요. 네. 몇 군데 회사가 지금 입점을 하기로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스낵푸드점은 입점을 선택하지 결정하지 않았네요.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입점비 없어요. 입점비는 제로, 입점비 공짜고요. 판매 수익의 25%만 수수료 내면 됩니다. 단 만약에 연합회님이 직접 중국에 가서 매장을 오픈하고 일을 하실 거면 중국 가는 비행기 비용이나 체재비 같은 건 별도 부담하셔야겠죠. 예. 입점비만 공짜고요. 예. 관심 있는 사업사 분들은 저희 정신민 카페에 있는 이 지원 사업을 클릭하시고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여기 그 입점하는 거, 입점하는 업체를 그 선택하는 미팅을 이제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담당이 접니다. 저와 그 이제 중국 업체의 담당자가 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진행할 수 있어요. 연락 주세요. 예. 다음 추천 과제는요. 2017년 대중소 동반성장 R&D 사업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R&D 사업인데 약간 구매조건부하고 유사한 형태인데요. 과제당 1.5억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구매 수요를 확보한 돈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서 동반성장을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네. 도내니까 뭡니까? 예. 경기도네. 예, 경기도네요, 경기도네. 예. 경기도는 아닌데, 화면이 잘렸어요. 경기도에 있는 이제 회사들, 예. 본사가 경기도에 있거나, 연구소가 경기도에 있거나, 경기도에 발을 걸치고 있는 기업이면은 해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네. 단,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구매 수요가 확보가 돼야죠. 그게 제일 핵심이네요, 예. 국내 수요처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고요. 요거는 수요조사 과제예요. 수요조사 과제는 뭐냐면 수요를 조사하고 나면 나중에 지정 종목으로 지정 과제 중국이 이건 중국은 아니죠. 예. 돈의 그 국내 수요처만 상해서는 겁니다. 다음 과제는요. 2017년도 제품 안전 품질 혁신 기술 기반 조성 사업. 아, 과제명이 너무 어려워. 아. 근데 이게 선배님들 이제 보면 과제명만 알면 딱 보고 아 이게 뭐구나 이게 딱 아시는데
저는 과점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너무 많이 어려워요. 이거는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업체의 품질 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안전 취약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과 품질 경영 지원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해 준답니다. 말이 어려워요. 2017년도에 신규 지원한 예산이 38.72억 원이네요. 예.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예. 근데 과제당 정부 출연금 2억 원을 1년에, 1년 동안 2억 원 정도 이내를 지원해주고 지원 기간은 12개월부터 21개월이니까 1년에서 2년 정도의 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지원 대상 분야만 보면 돼요. 예. 저희 26기 분들은 그 과제 25관 과제 해보셔서 알겠지만, 예, 그 과제를 보면, 저희는 이제 뭘 봐야 합니까? 어떤 기업이 이 과제를 할 수 있는지를 맞춰보는 거죠. 안전기준 재개정, 리스크평가 기업 등 기업 안전 준수 프로그램, 품질 수준 준수를 위한 시험, 이런 것도 있는 거죠. 기술, 이런, 맨 밑에 있는 지원 대상 분야가 무엇인지. 지원 대상 분야만 잘 살펴보시고, 맞는 과제를 하시면 돼요. 예. 네. 예, 그 밑에 있는, 네. 기술 개발, 제품 개발, 예. 예, 아. 기술 개발, 제품 안전 확보 및 품질 기술 향상을 위한 신제품, 신기술 등 단위 제품에 대한 기술 개발, 이거요? 빙고. 와, 상관학편이 빠르다. 글자가 잘 보이네. 저도 안 보이는데. 빙고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35페이지째네요. 예. 짠. 예, 벌써 오늘 방송 끝이에요. 예. 딱 55분 방송했네요. 예.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시간이 좀 늘어난 거예요. 지루한 게 없어요? 뭐가 지루한 게 없어? 맨날 어려운 말만 나오니까 재미없는데. 자, 남은 5분 동안 오늘 방송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아니면 한번 살펴보고,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했던 내용. 아, 제가 하품하는 것 보고, 아, 제가 너무 늦은 시간에 졸려요, 좀. 이, 그, 기업 아는 지도사라는 작업을, 직업을 갖다 보니, 어떤 일이, 어떤 직업병이 있냐면,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잠이 부족해요. 잠이 부족해서, 이 시간이 되면 많이 졸려요. 저도 빨리 우리 협회장님처럼, 새벽까지 일하고, 아침까지 자버리는 그런, 아침에 자고 이제 오후에 일어나는 이런 라이프 사이클 만들 것 같아요. 자, 뉴스 쭉 읽어봤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법인등기 헬프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질의응답을 7가지 했고요. 그래서 사격서 쓰는 법 쭉 했어요. 예. 아, 요즘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는요, 중국에서 블랙박스 주문을 받아서 구매 조건부 진행하는 업체가 하나 있고요. 의류회사인데, 옷 만든 회사인데, 옷에다가 이제 특수한 장치를 부착해서 약간 새로운 옷을 만드는 이제 그런 만든 의류회사가 하나 있고,
수출 쪽을 하고 있는 이제 해외로 물건 수출하는 업체가 유통회사가 두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그죠, 해외 수출하는 업체가 많죠. 예. 해외 수출하는 업체들이 지금 최근에 후불제로 그 융자 지원을 요청하는 업체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화장품 회사가 두 군데 있고요. 예. 마스크팩을 만드는 업체도 있고요. 마스크팩 업체 하나 있고, 일반 색조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고, 아, 뭐, 돌고래 크림인가? 돌고래 크림을 만드는 회사도 하나 있고. 근데 대부분 제가 컨설팅하는 회사는 최근에 어쩌다 하다 보니까 유통회사들이 많아갖고요. 해외 수출 계약서. 해외 업체로부터 수출 계약서를 받아갖고, 그걸 가지고 융자도 받고, 구매적 공모도 하려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도 또 두 개 업체를 상담을, 아, 내일 두 개 업체 상담을 하기로 했네요. 예. 상담해보면 알겠지만 거의 똑같은 회사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컨설팅 바꾸는 업체들이 자꾸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회사를 자꾸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형태의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유사한 회사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예. 그리고 저희가 코칭하는 회사들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 말씀 못 드려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 중인 업체 하나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치킨. 예. 치킨 프랜차이즈. 예.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지금 아직 협약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도 다양한 업종을 하고 싶은데 계속 뭐 오는 업체를 막 하고 있으니까요. 예. 아, 치킨. 예. 다양한 과제를 해보고 싶네요. 예. 하는 게 거의 패턴화돼서 잘하면 유통회사 전문 프로, 저 컨설턴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벌써 10시군요.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게요. 네.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카운트하고 끝낼게요. 네. 오늘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방송도 본방사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칠게요. 5,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본방사수 수고하셨습니다. 짜잔. 끝내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굿잠. 네. 끊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짜잔.